오토바이가요, 배달 오토바이인데요. 여기를 횡단보도 건너간 다음에 인도로 가요, 인도로. 인도로 가면 안 되는데, 여기를 가다가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를 보고 멈춰요. 멈추고, 내가 먼저 가도 되나? 오! 여기, 요 인도에 자전거 다닐 수 있어요. 자전거 다닐 수 있는 인도인데요. 빠르지 않고요. 여기는, 여기 다 인도예요. 인도. 차가 나오면서, 자전거가 이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, 이쪽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, 좀 살피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, 저 차가 나오다가, 나오면서, 요쪽 차 오나 안 오나만 살피는 것 같아요. 네, 저쪽에 차안 오니까, 나오다가, 아저씨! 예. 오토바이는 인도로 못 가요. 근데 오토바이 쌩! 달린 건 아니에요. 자전거는, 저 역주행 안 해요. 자전거라면 역주행 안 해요. 오토바이 잘못했어요. 저, 아이고, 제가 다닐 수 없는데 다니는 거 잘못했는데요. 근데 제가 쌩 달린 것도 아니고,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배달했으면은, 자전거는 다닐 수 있는데, 제가 빠르게 다닌 것도 아닌데, 이럴 때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? 자,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.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. 반반이다. 투표 시작. 자동차가 서 있어서, 내가 먼저 가도 되겠지? 나한테 양보해주나? 이제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. 나 오토바이 싫어! 그래서 오토바이 더 잘못이야! 그런 건가요? 아니면 오토바이는 다닐 수 없잖아! 그래서 그런 건가요? 만약에, 자동차가 더 잘못이다 20%,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62%, 50대 50이다 18%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요. 만일요. 만일. 이게 전기 자전거랑 비슷하게 생겼죠? 예, 조그매요. 조그만 오토바이예요. 전기 자전거는 여기 갈수 있어요.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곳은 PM도 갈수 있습니다. 이곳에 전기 자전거였다. 예, 전기 자전거. 여기 자전거 있네요, 저기. 여기 자전거 있네. 예.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, 뭐 전기 자전거도 있고, 페달로 밟은 자전거도 있어요. 자전거로 배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. 자전거. 자전거가 여기서 차가 쓰니까, 나보고 먼저 가라고요. 고맙습니다. 하고 가는데 차가 움직여서 사고 났다. 자전거. 자전거였다면, 누가 더 잘못일까요? 예. PM 장치? 이게 PM이에요? 아니, 자, 일단 자전거라면. 자전거라면 누가 더 잘못일까요? 투표 시작. 인제는 여러분들 자동차가 더 잘못이 92%. 50대 52? 8%. 생긴 게 비슷한, 이게 뭔가 좀 보겠습니다. 이거 뭐예요? 오토바이예요? 이거 뭔가요? 이분이 제목은 PM 장치라고 그랬는데 생긴 거는 쪼만해 갖고 오토바이인지 전기 자전거인지 속도는 발로 가는 것보다 더 천천히 갔는데. 저는 50대 50에서 뭐가 더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PM이면 자동차가 더 잘못했고, 오토바이면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. 도대체 이게 널뛰기를 어느 쪽으로 뛰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